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무공해 차는 핵심 부품의 가격이 비싸 동급 내연기관 차에 비해 고가인데요.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난주 올해 적용될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무공해차로의 전환 가속화와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이 집중된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이었습니다. 올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했습니다. 6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은 50% 지원,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고가 수입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차량 가격을 다소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급 초기인 수소차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수소차 모델인 현대 넥소의 경우 국고 보조금 2,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최대 3,7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